우리 빈이 데려오면은 난리 났었지.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30분씩 헤매다가. 제가 먼저 키우던 강아지 슈나우저 비니가 있었어요. 이 공원에 자주 왔었습니다. 겉면에는 이 열매가 시원찮은 것 같아. 열매가 위쪽 운동장에서 체육 대회가 있나 봅니다. 예전 추억의 가을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김밥, 오징어, 돗자리. 그리고 응원가 달리기. 제가 참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달리기를 잘하셨거든요. 꼴찌를 면치 못하는 저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근처 가까이에 있는 어느 학교의 야외 행사인가 봅니다. 몇 팀이 하는 거야? 몇 팀이 하는 거야? 지금 고래 여기 어디인데? 대개 학교 이웃이나 아주 가까이에 큰 공원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 여기다가 이제 뭔가 잔뜩 쌓아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여기 이제 풀 뭔가 다 뜯어먹고 어디로 또 가나봐. 저건 뭐야? 푸드트럭이야? 아니면 자전거 수리? 아니 저 미니 슈나우저는 본능적으로 작은 동물을 쫓습니다. 이 지역에 토끼가 참 많이 삽니다. 제가 키우던 미니 슈나우저 비니를 데리고 오면 토끼 쫓아다니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앞쪽에 토끼들이 많이 보입니다. 밴쿠버에서는 여기 제리코 비치에 토끼들이 많이 삽니다. 미니 슈나우저 비니를 데리고 왔을 때는 토끼들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얘들은 사람이 지나가도 자전거가 지나가도 도망가질 않네요. 토끼에게 어떤 먹이도 주지 말랍니다. 아주 나쁘다네요. 여기 사는 토끼들은 토종 야생 동물이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애완용 토끼였답니다. 이 사실은 몰랐던 건데. 와일드라이프인 줄 알았지? 유기된 후 여기에서 번식하고 자리를 잡은 거죠.
이것도 아마 개체 줄이기 좀 할걸? 피임약이라든가. 같이 산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